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검이천제 350페이지에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0은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Excessive,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것, Choosing, One's Word, 단어를 선택하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종종 결과는 뭘 유리하느냐, 뭐가 없어질 것이냐, 아하, 정확성이 많이 할수록 정확성이 있죠. 분위기, 선택성, spontaneity, 즉흥성, 자발성이죠. 이건 신뢰도고요. 당연히 오래 생각하다 보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불행하게도 즉흥성이 상실되어지게 된다. 이게 답이겠지요. 그다지 어렵지 않죠.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1753번 라일라 performed her task, 사무실에서 자기 일을 했다. With, 어떻게, completing all the projects in 기록적인 시간으로, 시간 내로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아주 빠르게 했다는 얘기네요. 순종, deliberation,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recrimination, 맞비난, exasperation 아니고, a lack이 민첩한 거예요. Alacrity 그러면 민첩하게 해냈다는 거죠. 기록적인 시각은 민첩한 시각이죠. 뭐 별거 없고요. 넘어가죠. 1754번 별표 두 개 줬네요. From the factory stack 공장에 물건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was 뭐하다 the thick black smoke 두껍고 까만 연기가 악취가 나는 거죠. 악마의 냄새가 나고 유해하다 이런 거죠. 근데 뭐 보니까 쭉 보니까 보니까 이 공장에 이거 스택이라고 물건이 아니고 공장의 그 굴뚝이네요. 예,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스택이 아니고요. 스택인데 잘못 봤어요. 공장의 스택인 거 굴뚝이에요. 공장의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웃플로, 오버플로 넘쳐나는 거, 뷰 보는 거, 에플루비엄 이것도 흘러나오는 거, 악취, 에플루언트 흘러나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의, 셀루브리, 건강에 좋은, 자극적인데, 시각은 아니죠. 이거 흘러나오는 게, 시각이 어떻게 흘러나오겠어. 노이섬, 이 단어를 주지. 레드런트도 방향의 그런 뜻이에요. 올레가 향이고요. 돌레레가 향이에요. 다시 향이 나는 거죠. 노이섬은 얼핏에 하면 소리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불쾌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참 어렵죠. 그래서 답이 D번인데요. 에프루비움 취기 악취란 뜻이고요. 아 바깥으로 프루에레가 흘러나오는 거죠. 에플루언트도 비슷한 유무고요. 아웃플로우 스택은 굴뚝이죠. 스닥이 아니고요. 이빌 고약한 악취가 나는 거죠. 이것도 낙스가 해죠. obnoxious, noisome이 해로운 악취가 나는 불쾌한, 건강에 나쁜 이런 거죠. 아까 salubrious하고 반대말인데 이 annoy라는 단어가 원래 괴롭히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 불어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뭐 좌우지간 어원을 좀 알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이게 noisome이 뭐하고는 noise하고는 상관없어요. 원래 in ordinary, odium에서 annoy가 짜증, 증오나 증오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이게 소리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냄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악취가 나는 뜻이죠. 자 우리가 노이즈는 소리 잡음이자 그런데 이건 노즈요. 뱃멀리가 나온 거죠. 우리가 너틸러스라 그러죠. 노틸러스 노즈요는 구역질 뱃멀리 증오인데 이 나우스가 우리가 노틸러스 호 할 때도 그 나색깔 할 때도 바다를 뜻하는 거죠. 이게 배의 뜻이고요. 다만 여기 뭐 레더런트 이것도 좋은 냄새가 나는 방향의 슬루리어 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답이 뭔데 이게 노이섬인데 여러분이 노이즈를 소리로 생각하는 순간 문제 풀기 어려운 거예요. 하기사 뭐 저도 뭐 이 지금 척 봤으니까 팩토리 스택을 물건 스택 ST50K로 지금 잘못 봤으니까 뭐 말할 말은 없는데 이거 보다 보면 아닌 건 금방 알게 되죠. 다만 그래도 여기 노이섬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을 못 맞춰요. 이 노이섬이 소리하고 관련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틀리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55 using novel
새로운 개념과 테크닉을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상업 광고에서 사용해서 애드버타이징 캠페인 새로운 평지를 열었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광고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혁신적인 거죠. 의심스러운 끝이 나지 않는 지긋한 모방의 이네티드. 혁신적인 이네티드인 거죠. 노블하고 이노베이티브가 같은 뜻이겠죠. 이 나부가 뉴고요. 노블 나부가 같은 거죠.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1756번 사이언스 이즈 올 과학은 못마다. 그래서 기대를 한다. Modification of present 현재의 이론을 고치는 것이 수능원에 조만간 will be found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고쳐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오리지널 인플렉스 유연성이 없는 텐터티브가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다. 고쳐질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D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50년 여러 해 동안 no one could make this particular therapy가 동물에게서는 작동하게 만들지를 못했다. Larger than the 설치류보다 큰 동물에서는. But now two research groups have them 보여주었다. 그것이 개가 바로 뭔 거죠? 이게 큰 거죠. 설치류라는 건쥐 같은 거니까. 그보다 큰 것의 효율성. 딱이다. 답이네요. 발음이 에피커시일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피스라고 자꾸 발음을 해갖고. 틀린 에피커시의 효율성, 디펙트, 결점, 가변성, 기원, 독성, 바이러스, 빌루런트, 이런 뜻이죠? 바이런스, 독성, 빌루런트,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거, 뒤에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한 문제, 너이썸. 이번 문제에서 뭐는 꼭 기억을 해두자. 너이썸, 너이썸, 멋있어요, 너이썸. 아까 쭉 올라가다 보면, 너이썸 있었죠, 어딘가? 여기, 너이썸, 너이썸. 노이썸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노이썸 해로운 악취가 나느냐 뜻이라는 거 요거 꼭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